훼손 혐의 김부선 항소심서도 벌금형 선고. 고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혐의 김부선 항소심서도 벌금형 선고. 법원이 고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김부선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3부는 17일 오후 2시 열린 김부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김부선은 2013년 3월 한 TV 프로그램에서 성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언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해명하면서 사과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5월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으며 김씨는 같은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